요즘에는 그냥 저는 캐럿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건 그냥 묵묵히 캐럿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 뒤돌아보면 저뿐만 아니라 세븐틴 멤버 전체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응원하고 항상 파이팅하게 우리 캐럿들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게 기도하고 항상 응원할게요. 캐럿들 짱! 나중에 혼자 밥 먹게 되면 나중에 이 영상 틀어놓고 같이 밥 먹는다 생각하고 있는 거. 그게 꼭 이유 아니지 않을까? 행복하는 게 꼭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이유가 그 하나만 이유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. 그래서 캐럿들 중에서도 좀 힘든 분들이 있다면 자기 삶의 좋은 점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나아질 거예요. 근데 나쁜 생각 하다 보면 계속 그 생각만 파고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원래 상태보다 더 나빠 되니까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근데 여러분도 뭔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게 잘하는 건가 이게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작정 해보는 걸 추천해요. 할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. 좀 더 사소한 거와 주변의 것들을 잘 느끼면서 지냈으면 좋겠고 또 잘하고 있으니까 힘내고 순간순간도 다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여러분 항상 그냥 후회하지 않게 이분대할 열심히 잘 부탁 좋겠습니다. 다들 잘 자고요.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서로 잘 보내고 오후이고 하면 밥 잘 챙기는 시간대에 잘 맞춰서 다 밥 잘 챙겨 먹고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시고 좋은 하루 잘 보내세요.